야곱이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 에서가 굉장히 분해 가지고 또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가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아, 너 빨리 에삼촌 집으로 가거라. 그래서 에삼촌 집으로 가는, 이제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 저녁에 돌을 베고 잠을 잤다. 굉장히 외로운 순간이죠. 혼자 수천리길을 걸어가는데, 밤에 따뜻한 방에 잔 것이 아니고 돌을 베고 베개 삼고 누워 있는데,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우리 인생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하나님 만날 때예요. 광야에서 돌 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었다.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힘들 때, 물질이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요동을 놓고, 지금 그 전에 아버지 어머니 그 품속에 따뜻한 데서는 하나님 안 만나줘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 네, 주야,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때 딱 나타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려고 해서 그런 환경을 몰아버린 거예요. 외롭게 돌베개 베고 잠을 자게 만들어. 그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야 돼.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이제 꿈을 꿨어요. 꿈에 사다리가 내려오고 십자가를 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 내려가는 거야. 잘못 에서로 갈 뻔했는데,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고, 또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고, 네 자손에게 복을 받으리라. 이게 놀라운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야곱이 이제 그때 영적 흘러내렸는데, 네 누운 땅에 가나안 땅을 주고, 이걸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약속 허락할까지 내가 땅을 떠나지 않겠다. 자, 그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한가 보세요. 이상한 꿈만 나 꿨네. 뭔별 이상한 꿈도 꿨네.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응, 답답, 반응. 야곱의 반응을 좀 보시라고. 어떻게 믿음이 뭐인가? 믿으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반응이 뭔가? 16절부터 읽어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름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에 이로다. 자, 이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에 문이 열린 곳이네. 그리고 이제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붓고, 그 돌을, 이 보통 돌이 아니 하나님 만난 돌이요, 다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 길이 뭔 길입니까? 지금처럼 돈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마 제일 좋은 거, 지금까지 우리나라 참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갖고 가면서 바꿔 먹기도 하고 써라. 근데 그다 부업으로 아깝잖아요. 그다 부업이면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내 있는 거, 아버지 나를 만나 주셨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 자리를,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이라, 이 베델이란 것은 떡집이란 거, 하나님 말씀 받은 곳 떡집, 베델이라. 그러면서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기를, 내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주시라고, 그리고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십일조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 이게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 본문에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누가 믿음이 좋고 잘하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면. 예, 그래서 예, 이 야곱은 이 사건을 굉장히 인생의 제일 중요한 사건으로 알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곱이 자기 혼자 꿈꾼 것을 말하는 거 누가 알겠어요? 말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 이 사건을 지금 모세가 기록했으면 그 후에 400년 후에 모세가 썼으니까 400년 동안 계속 구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구전으로. 자기는 걔 하나님 날 만났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막 그 베델 막 그걸 계속 이걸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 35장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 딸 디나 사건 때문에 또 난리가 난 때가 있어요. 막 그때 위기 가운데서 세겜 사람 다시 회개하느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자리로 가라. 다시 너 하나님 만났던 거 말씀 받았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계속 받았으면 그걸 자기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인간은 성공하고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영적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꿈 환상을 통해서 만나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 인간은 혼으로 살아요. 영혼 육이 있잖아요. 혼은 지정 머리로. 근데 IQ 머리로는 못 만나요. 그 머리 좋은 사람 하나님 잘 믿으라고 머리 좋은 사람 못 믿어버려요. 혼으로는 못 만나요. 지식으로도 못 만나요. 세상 학문으로는 못 만나요.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 나와도 못 만나요. 이 세상은 혼으로 IQ 지식이 3차원이고 하나님은 4차원이다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영어 세계를 몰라버리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뭐냐면 말씀인데 말씀은 영인데 4차원이다. 믿음은 말씀인데 말씀은 영인데 4차원이다. 차원이 4차원이고 우리는 계속 지식으로 3차원을 살았어. 이 IQ 머리로. 계산이 안 돼. 이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따져요. 합리 논리적인 것 갖고는 절대 못 만난다니까. 3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4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꿈을 줘요. 근데 꿈, 환상, 믿음, 말씀은 4차원이에요. 꿈. 신령한 꿈. 그래서 대화가 돼. 꿈속에 대화가 돼.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외롭고 쓸쓸할 때 나타나고 이렇게 이리라 하면서 약속을 다 주고 이제 하나님한테 약속을 이렇게 해서 이 언약이 세워지고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사건을 나중에 예삼전 집에서 다시 돌아올 때도 이 하나님이 그래요. 다시 돌아가라. 또 야복강가에서 그 형 400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벌벌 떨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지 않습니까? 계속 그는 말씀 가지고 계속 붙잡아. 약속을. 그때 분명히 나한테 약속했고 약속했는데 형이 나 죽이러 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그런 말씀 붙잡아. 약속이기 때문에. 그 힘을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은 뭐냐면 약속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지켜.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은 쌍방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 줬는데 내가 안 붙잡아주면 언약이 안 되는 거야. 계약인데 계약. 우리가 세상에 약속에서 계약서 써갖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면 이전해 주잖아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 약속인데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반응을 해줘야지. 아무리 약속해줘도 안 믿어. 그러면 성립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약서 도장 찍고 돈 주고 받으면 아, 그 서류가 법적 증거가 지금 세상에 보약서 갖고 다 효력 해줘가지고 법원에 일을 해줘버리잖아요. 하나님 관계는 약속인데 안 믿니?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안 믿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줘도 십일조를 드리라면 그거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걸 못 믿으니까 복을 못 줘버려. 신뢰가 안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로고스인데, 로고스란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생각, 인간의 옷을 입고 왔는데 영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신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축복받고 형통한 건데 그 어차피 새끼 밥 먹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끌어올려갖고 영의 사람 만들어갖고 하나님의 말씀 먹고 거룩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면을 변화시켜갖고 만들어갖고 작품 만들어갖고 육신이 딱 끝나고 영혼이 나갈 때, 영혼이 나갈 때 작품으로 만들어갖고 끌고 가려고 이 땅을 훈련받은 거예요. 목적은 그 나라 밀루가 줘야 되고 삼직 올려야 되는데 영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고 형이 400군사가 데리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별의별 사건 엎드려서 별건데 하나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끌고 올라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인데 믿음 지금 주제로 설교하는데 믿음이 뭘까? 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시장이요. 보지 못하신 거지. 바라는 목표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뭔데? 바라는 목표, 목표가 꿈. 동산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이 주리라. 믿음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줘. 땅을 복도 안 줘. 복 받아야 되잖아요. 내 자식 잘 돼야 되잖아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냥 주세요. 안 돼.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너하고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하는데 어떻게 너하고 죽겠냐. 통하죠 좀. 소통 좀 하자. 사람이 소통 안 하면 죽거든요. 대화 좀 하자. 믿음으로 말씀을 좀 대화 좀 하자. 만나자. 아, 야구 만나 대화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믿고. 그래. 그거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 대화가 이 약속이 있단 말이야. 약속.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예. 믿음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에게 하나님 교회 비전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걸 다 기억을 해. 그 기도할 때 착착착착 한카트 한카트 그때 그러셨죠? 그러셨죠? 하기만 해. 그 기도 시간 짧고도 깊이 대화가 그러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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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재미가 있죠. 예. 그리고 그대로 되셔요. 그 얘기를 다 못해 여기서 지금 아,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거 하나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개척이 전에 정말 그냥 산속에서 뭐 아니 달팡 생활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뭐 보여준 거 있고 말한 거 있고 너 지금 애망충인데 앞으로 식스틴을 줄이라. 아 그거 믿고 신집했다니까. 지금 애망충 능력이 애망 앞으로 식스틴 능력이 총을 준대. 그래갖고 신집하고 그때 막 이 땅 사가고 유기 때 그 막 역사가 났잖아요. 많이 그거 하나가 간단하죠. 나를 살려. 나는 믿으니까 막.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 듣고 사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혼적인 신앙생활하면 지식으로면요 전혀 대화가 안 돼. 목사 장로라 그냥 깝깝해버려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와 자기 지식으로 믿구나. 이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생명으로 음성도 못 듣고 꿈도 없고 환상도 없고 교제가 전혀 없는데 아예 종이 주인의 음성도 못 듣고 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설교가 영적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감동대 설교 한편 준비해도 기도하거든요. 어떻게 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종이니까 주인의 말을 해줘야 될 건데 내 얘기해버리면 그래서 신앙 얘기 윤리 도덕 철학 그 생명이 없죠. 그럼 벌써 믿음이 영적 신앙이 안 돼버려. 나는 제일 영적 신앙이 봐. 영의 사람 되어야 만나기도 응답도 없고 싶은데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안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이대로 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냐, 믿음으로 말씀 믿고 반응해서 하는데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영적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가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재밌고 잘 올라간다. 그리고 하나의 음성 듣고 인도받는다. 아이고, 그래봐야 별것 없더만, 뭐 잘 산 것도 없더만, 나는 훨씬 돈도 많고 일도 잘 돼. 기도하는데 사업이 잘 돼?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질 거예요, 이제. 하나님 떠날 거예요. 어제 어느 대표 들으니까 어느 권사님이 아들이 서울대 나오고 공부하고 막 부부간에 박사이고 미국에서 그래갖고 교수, 아이고 교회 안 다녀. 죽을 지경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 말을 못 해봐요. 가슴 주고 통곡을 합니다. 자식이 지옥 가게 생겼거든. 교수는 못 해요. 근데 다행히 그 새끼 하나 낳은 놈이 그 놈을 저 교회 주일학교 되면서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아들 하나가 부모를 구원시키더라고. 나중에 알고 30년 걸렸대. 30년 그것도 그 새끼에 끌려왔대. 나중에 오늘 이 싫은 시대요. 지옥 가면 못 오겠어요. 그 얼마나 그분은 그래도 눈물 해갖고 자식 구원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직접 나타났고 꿈도 줬고 목사님은 그렇게 꿈도 꿨다니 나는 그런 꿈도 없어요. 말씀이 이 야곱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가 가나안 땅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분이 오셨고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이 원한 소원이 영원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십일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 전부가 왜냐하면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저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선포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같이 우리 교회 비전까지 같이 가지고 가면 같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단지 아 그렇구나 영적세가 그러구나 하고 저렇게 살아있겠구나 하고 뭐 양이 조금씩 주든지 주겠는데 또 꿈 없어도 오히려 잘못된 계획 꿀 수 있어요. 계획 꾸고 나서 얘기하면 돼. 답답해 얘기 안 돼. 지가 생각에 많은 계획 꾼 거죠. 신령한 꿈을 꾸고 신령한 꿈을 특별히 안 꿔도 돼. 오늘 말씀 붙잡고 이러구나 하고 영적 세계가 그러구나.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 반응을 보이시라고. 반응을. 그러면 복을 주시고 잘 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꿈을 많이 꾼다고 해서 영적인 거지만 변화는 꿈으로 안 돼요. 그건 그렇다. 그림이지. 그걸 현실로 당기려고 기도를 한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그냥 앉아. 너를 고쳐라 또. 변화되래. 야곱이요. 20년 동안 원산에 빈털터리. 빈털터리.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또 전폭적 은혜 주셔갖고 또 복을 주시고 복 받아가지고 온데 또 형은 나 죽이라고 난리가 나고 별 사건을 많이 겪어요. 근데 하나님이 깎고 만들고 다듬는 과정에서 야곱이 걸어간 사람은 변화돼가지고 엘베델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바로왕을 축복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세계 최대 왕 바로왕을 축복기도 영의 사람 되고요. 그러면서 열두 아들 나중에 축복했는데 정확하게 불량도 축복한데 유다 축복 요셉 축복 정확히 맞아버려요. 열두 아들 중에서 그대로 돼. 그대로 돼버려. 그리고 가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변화돼서 애언인 음성 들었고 맞았고 이래서 요셉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 므낫세 있었어요. 근데 므낫세가 큰아들이거든요. 축복해서 이제 아 오른손을 에브라임한테 바로 이렇게 막 왼손을 오른손을 큰아들한테 얹으세요. 아버지 야 요셉이 그러죠. 손자를 축복해 주는데 안다 안다. 근데 에브라임 이놈이 더 큰 놈이다. 그리고 눈 감고 이렇게 복을 준다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문제는 그런 야곱이 변화됐다는 거. 여러분 잘 아세요. 세 끼 밥 먹고 가요. 하루에 열 끼 먹지도 못해. 암을 엉망금이 될 것도 아니오.
그냥 사명 감당하고 가는데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 음성 듣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 기쁨 아십니까? 하나님 영의 세계를 알고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 음성, 내게 보여주는데 나는 그래요. 보여주는 되면요. 감격해요. 쥐어, 맞았네요. 내 영이 잘못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영이 잘못되면 죽고 가는데 큰일 나죠. 아버지 맞았네요. 어, 아무리 복받고 안 받고도 하나님 것이고 난 그냥 사명 감당하여 주여 내가 빗나가지 않았네요. 하나님 내 음성 들으셨네. 나하고 교제하시네. 같이 사네. 그 기쁨 아십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요. 요즘에 내가 혼자 너무 재밌어갖고요. 너무 재밌고 오후 2시 어제도 많이 나오셔서 야, 그렇게 성도 기도 내 뭐 오후 2시에 기도해라 그런 음성 듣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꿈도 없어. 그런 맨날 꿈꾸고 난 사람 신비적이에요. 그럼 무슨 꿈을 꾸고 그냥 지혜로 해야지. 아 그래 저녁 8시 기도 하고 싶어. 밤에 이런 부담돼. 이제 직장 생활 사람 나와야 되니까. 아이고, 그건 8시 기도 알아서 놔두고 욕심은 그래버리야 많이 나올 것인데 2시 기도 집이라도 있는 사람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게 좋냐고. 영적으로 변화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모인가 강단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어차피 인생은 좀 힘들어요. 기도하고 신앙생활 힘듭니다. 그러나 세상에 당하고 세상에 벌받고 세상에 안 돼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갖고 마귀한테 당하는 그 고통 아십니까? 내가 육신이 좀 힘들어. 어차피 그래도 기도하는 기쁨 말씀을 사는 기쁨, 이 행복, 희열, 즐거움,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 자식이 잘 되고 있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네, 그 음성 듣고 인도받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믿음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다섯 달, 두 달한테 즉시 가서 이랬다. 한 달한테 가만히 있어. 반응이 없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움직여. 결론, 열정. 열정이 있어야 돼. 뭐의 열정이에요? 주님 사랑하면 열정이 있어요. 주님, 한 번 사는 인생. 인생은 자화상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응? 여러분 김두환 씨가 장군의 아들 된 게 깡패였거든요. 두환아, 예, 네 아버지가 청산레전드 영웅 김자진 장군이야? 그래요? 난 장군의 아들이구나. 깡패가 아니구나. 장군의 아들답게 살아야지. 법도 있고 의리파가 막 룰을 지켜가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인데요. 깡패인지 장군의 그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절대 그럴 수 없어. 우리 아버지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나는 그 혈통을 받은 사람이야.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인생 살 수가 있어요. 자화상.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절대. 나는 마귀한테 당할 수 없어. 세상에 절대로 당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마귀를 가만둘 수 없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거야. 영적 전투 현장이에요. 지옥이 끌고 가고 절대 살려낼 거야. 세계 선교할 거야. 여러분 그 뜨거운 가슴 주님 사랑에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